자산을 10배로 불린 고성장주 투자자 스포씨. 나이 40대, 거주지 도쿄, 직업 전업투자자, 투자 경력 약 10년, 금융자산 수천만 원, 정보 블로그 스포씨의 투자 블로그 운용. 스포씨는 기존에 PER이 10배 전후로 저평가인 종목을 매입해 PER이 20배가 될 때까지 오르기를 기다리는 가치 투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종목이 기대와 달리 낮은 가격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종목은 PER이 30배, 40배가 되어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PER은 20배로 수렴하지 않으며 적정 PER은 성장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투자 방식을 재검토했습니다. 종목의 성장력을 분석해 S, A, B, C의 4단계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2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 S로 평가되는 성장력을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PER이 20배 전후에 머물러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형태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포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가가 2배가 되기를 노린다는 점은 같지만 PER이 10배인 종목보다 20배인 종목이 더 성장력이 높으므로 주가가 2배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종목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먼저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항상 10%를 초과하고 있는지, 순자산이 쌓여서 무차입에 가까운 상태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높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실현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냅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로서는 그 이상의 기업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 등의 지표를 통해 저평가 상태인지 살펴봅니다. 연간 2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면 PER이 20배라도 매수합니다. 현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8종목입니다. 종목을 압축하는 이유는 보유한 종목이 많으면 종목 하나하나의 영향력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